일본 중의원 선거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출구조사에서 집권 자민당이 압승할 것으로 예측돼 아베 총리의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최우원 특파원입니다. 저녁 8시 투표 마감 직후 발표된 방송사 출구조사에서 집권 자민당은 전체 465석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266석을 확보하며 압승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열린여당인 공명당과 합하면 개헌이 가능한 310석에 육박하는 299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 다른 보수여당인 희망의 당도 55석으로 예상돼 아베 총리는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겠다는 개헌안을 연말쯤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自衛隊を明記していく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ですね、まとまっているから、これで公約の中に書いていると。 2012년 재집권에 성공한 아베 총리는 다음 달 1일 다시 총리로 지명되면 최대 2021년까지 임기가 늘어납니다. 이번 선거로 아베 총리는 사학재단 스캔들에서 벗어나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미국과의 밀월을 바탕으로 군사 대국을 꿈꾸는 아베 정부의 우경화에도 더욱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SBS 최우원입니다.